오늘은 한층 짙어진 가을을 만끽하기 좋습니다. 중부지방은 파란 가을 하늘에 햇볕도 적당히 비추면서 활동하기 좋은데요. 하지만 동해안은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오전보다 하늘빛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현재 전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이 다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비는 퇴근길 무렵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점차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내리는 비 양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남부와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가을비답게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 속에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서울 아침 기온 14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겠고요.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죠. 서울 14도를 비롯해 춘천 10도, 전주와 강주 16도, 대구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4도, 춘천 23도, 전주 26도, 대구 24도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전국에 또 한 차례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이외에는 낮 기온이 25도를 밑돌면서 날이 부쩍 선선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